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작 방법이 거의 대부분 드러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밤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김문수 TV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굉장히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많은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시게 되면 그 방송 중에 이제 정지 화면인데요. 이제 11시 투표수를 10시 45분에 지금 정확히 맞췄다. 선관위 서버에 그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에 있는 그 득표수가 11시 전에 15분 전에 10시 45분 미리 이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었고, 11시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버가 미리 알고, 그세 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집계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 서버가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이 서버 조작은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올려놨던 영상 중에 1분에 12.6명 투표가 가능한가?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그것도 이제 박준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부천시청 3층에 이한 곳에서 4월 9일부터 10일간 총 이틀인데 18,210명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씩 이틀. 24시간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 1분에 12명, 5초에 1명씩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모킹 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다른 증거들이 나왔을 때는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뭐 월터 미병인 교수님도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이게 꼭 조작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문구들을 또 남겨놓기 때문에 YTN이나 이런 데서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것만 부각을 시켜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1분에 12명이 5초에 1명씩 투표를 했어요. 5초에 1명씩.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D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전에 이제 일하면서 급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급하게 이제 방송을 한 건데 오늘 한번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보통 사전투표소가 제가 갔던 곳을 이제 기억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건데, 왼쪽에 이제 관외 사전투표, 보통 이제 이 줄을 쓸때 이쪽에 한뭐 복도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관외 쪽으로 쓸 거냐, 관내로 쓸 거냐. 저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였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쪽으로 줄을 섰죠. 이렇게 길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리고 기표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도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두 개, 관내에서는 하나 있었고, 나와서 이제 바로 넣고 들어가는 투표함이었었던지 이쪽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관내 투표만 하고 이제 빨리 나왔었던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기표소는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던 게 맞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웬만한 투표수들도 다 이랬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했었고, 들어갈 때 이제 뭐, 처음에 준비 동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갈 때 이제 뭐, 장갑을 끼셔야 된다. 어차피 뭐, 장갑은 끼고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요. 장갑을 또 벗어야 돼. 장갑을 벗고, 지문인식기에다가 또 지문 한번 올렸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해요. 지문을 올려서 내가 맞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한 후에 컴퓨터로 막 치더라고요. 컴퓨터로 막친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된 용지가 나왔었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는 있어요. 이제 프린트 자체는 이제 롤 프린트인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프리셋으로 이제 갖다 놓느라고 아무 프린터나 썼던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고, 제 기억에도 테이블이 한두개 정도 있어서, 이두 군데에서 나눠서 이제 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표소로 들어가서 도장을 찍고, 하고 나왔었죠. 딱 봐도 이 시간이 그렇게 뭐 5초 안에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전투표소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기억상으로는 좀 줄을 서긴 섰었는데, 5초마다 한 명씩 이 투표용지를 받아가지도 않았거니와, 일단은 5초마다 한 명씩 받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무슨 사람이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무리 초능력자라고 해도 이 기계가 프린트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초는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 회사에서 아니면 집에서 레이저 프린트로 프린트 한 장만 하더라도 2, 3초가 나오는데, 지문 찍고, 이 컴퓨터에서 신원 확인하고, 거기다 프린트까지 나오는데, 그게 5초 안에 그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스모킹 건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고, 이걸로 모든 게 지금, 모든 정황들이 지금 다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사실 조금 겁이 좀 많아가지고, 괜히 이제 제가 신원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회사 쪽으로 세무조사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공병호 박사님한테 이제 노출을 말아달라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투표함이 열려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지금이 뭐 자유당 시절이냐, 50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여기다가 투표용지를 그냥 넣은 거예요. 넣은 거고, 1번 투표 뭉텅이로 그냥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도장이 안 찍혀 있는 미분류표도 그냥 다 넣은 겁니다. 어차피 뭐 2번 투표를 넣었을 때는 희한하게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로 2번 투표로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표가 지금 1번 표로 가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효표하고 1번 표를 그냥 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 12.9초? 12.9초가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뭉텅이표를 넣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넣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전산 조작으로 우연히 사전투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서, 이렇게 많이 당선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표정이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다 저렇게 썩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고, 애초에 26%라는 비율 자체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사전투표율 26%가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넣어야 될 투표수를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고, 일단은 1번 표가 그냥 사전투표에서 그냥 많이 나오게 해야 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류기가 분류를 하는 과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이것을 작업을 해버린 거죠. 일단은 개수되는 투표수는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도 또 나오는 게 지금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그냥 이 1810표를 맞춰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기계가 지금 오류가 나서 200표가 사라집니까? 130표가 사라집니까? 지금 이 맞춰놓은 거를 중앙선관위에서 그냥 이 서버에서 이 투표수를 맞춰놓은 겁니다. 근데 이 130표를 좀덜 넣었겠죠. 투표수를 그냥 덜 넣으니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찍혔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기계가 오류가 날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사실 원래 주식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영상들 뭐 보시면 프로그래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는데 기계가 그렇게 오류가 안 납니다. 사람보다 오류를 안 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기계가 더 감정적이지 않고 더 제대로 하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라든가 금융 투자를 시스템 트레이딩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세팅해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팅해둔 대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찍히니까 이상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오류가 난게 아니라 그냥 찍어놓은 대로 나온 거예요. 찍어놓은 대로.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까지 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 사전투표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했겠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사실 그거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걸 이렇게 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선관위 사람들이 좀 관여가 됐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왜 어떻게 관여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말밖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이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뭐 63대 39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이거를. 한 사람이 5초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계속 투표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증거들이 이거 하나로 다 모이더라고요. 뭉탱이표로 다 집어넣고 마지막엔 선거 서버에서 63대 39 비율을 맞추는 그런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일단 밤늦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증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고, 아, 이제 밝혀지겠다. 이제 어떻게든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걱정이 되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 가져갔어요. 궁금한 거는 왜 그렇게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뭐 공병호 박사님 방송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총선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공수처만 되면 된다. 공수처만 되면 다 끝난다.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공수처만 되면 다 끝난다. 근데 이 투표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공수처에 목말라 있었는지, 공수처를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는지, 뭐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뭐, 4플러스 1 협의체 이런 거다 만들어가지고, 뭐 정의당한테 선거법까지 유리하게 다 주고, 모든 걸다 내어주면서 공수처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뭐, 또 이제 비례정당 만들고 또 양아치 짓을 했는데,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 이거 공수처만 있으면 지금 사실상 공수처 수사 대상 1위가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윤석열 총장과 또 지금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인데, 그러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움직이질 못해요. 검찰이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관, 대법관도 임명을 박근혜 정부 때 3명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해임이 되고, 전부 다 모든 법관, 대법관들을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감찰부가 있대요. 청와대 내부에 이제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감찰부가 있는데, 이거를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자체도 지금 한 달에 6천만 원이 세가 나갔을 때인데, 지금은 더 올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물의 임대료만 한 달에 6천만 원 이상을 그냥 내면서 그 센터를 비워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내에는 누구도 권력을 견제해 줄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0석을 만들었고요. 이 180석을 만들었고 범여권, 정의당까지 해서 이런 군소정당들 다 합치면 190석이 되거든요. 이 190석으로 바로 나오는 얘기가 개헌 얘기 바로 나왔어요. 개헌 얘기가 바로 나왔고 어떻게든 이제 개헌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이 190석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일부러 그냥 190석까지만 맞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0석 만들면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게 개헌의 정당성도 없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10명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에서 선착순 10명 와라. 그 선착순으로 온 10명은 내가 다음 총선 때 붙여줄 테니까 선착순 10명 와서 개헌에 찬성해라. 사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총선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냥 뇌피셜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지금 세상이 지금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 민주당이 이 180석을 가져갔다는 거는 언제나 저는 이제 그 권력에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총선 결과가 그냥 50대 50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80석으로 나와버렸으면 이게 뭐 걸릴 게 사실 없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한명숙 총리 사면 얘기 나오고 거기다 칼기 폭파 사건도 뭐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지금 5.24 조치까지도 해제하려고 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180석 차지하고 나니까 이 것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변화가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가장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 바로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었거든요. 6.13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행정부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행정부도 박원순 시장이 삼선하면서 또 가져간 거고, 그렇게 가져가면서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집회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집회할 장소도 없어. 거기에다가 수사를 해줄 기관도 없어. 수사를 하더라도 판단을 할 판사도 없어. 이 모든 권력들이 천천히 다 넘어갔고, 미래통합당 세력이라든가, 이제 자유한국당 세력, 아니면 우파에 있는 세력들 같은 사람들은 다 천천히 다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와해가 되어버렸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큰 바탕에서 이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관제 대모를 시키고 사람들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해서 시위를 하고 정말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왜 그랬는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너무 답답한 마음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나올 증거는 없고 이게 핵심인데 이제 이쪽 세력이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어떻게까지 저항을 해서 나오느냐 사실 그게 관건이 될것 같고 주류 언론에서 이걸 이제 슬슬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권력을 쥔이 좌파 정부에서 어떻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덤벼올까? 그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 국민들한테 남아있는 건 미래통합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투표 진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 약간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서 이 투표를 진실을 찾았으면 합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